창조경제의 핵심은 융합. 영화와 첨단과학기술, 의약품과 ICT가 만났다. 산업기술 간 융합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고, 무인비행 기술을 적용해 보안감시 시스템을 개발한 스타트업 기업과 국내 순수기술로 얼굴인식 보안 솔루션을 개발한 스타트업 기업을 찾아갑니다. 창조경제가 최근에 화두로 떠오르면서 산업계에서도 창조경제의 핵심인 융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영화 산업에 첨단 과학기술을 도입, 영화 제작과 소비에 있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가 하면, 의약품과 IT 기술이 만나 기존의 의약품 유통 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데, 산업기술 간 융합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하고 있는 그 현장을 찾아간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복합상영관.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영화 관람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기존 영화관과의 차이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데, 정면의 스크린은 물론 양평면으로도 영상이 투사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멀티 프로젝션 기술, 스크린 X 기술이 적용된 상영관이다. 스크린 X 기술은 극장 화면의 경계를 넘어 정면 스크린은 물론 좌우 벽면에도 확장된 영상을 투사해 관객들의 시야를 꽉 채워주기 때문에 관객이 마치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몰입감을 준다. 지금 내려가면 되니까 나갈 만한 곳을 찾아봐. 예전에는 그저 벽에 불과했던 공간을 스크린으로 바꿔주며 관객의 시야를 확장시킨 스크린 X 기술. 국내의 한 극장 사업체에서 새로운 영화 상영관에 대해 고민하던 중 상영관의 양 옆면을 활용해보자는 아이디어를 내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최근 극장계에서 IMAX나 3D 같은 기술이 계속 화두가 되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걸 우리 국내 기술로 한번 더 새로운 기술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관객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확장된 그 영상을 그 보고 싶어하는 그 니즈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 차원에서 저희가 굉장히 차별화된 기술이 뭘까 해서 저희가 멀티 프로젝션 기술을 극장에 한번 도입을 해봤습니다. 세계 최초로 스크린 X 기술을 사용해 촬영한 한국 영화 더 X의 촬영 현장을 담은 모습이다. 관객의 시야를 270도로 확장시킨 스크린 X 기술은 확장된 관객의 시야에 맞는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 정면과 좌우에 상영될 세 개의 영상을 따로 촬영해야 하는데, 그만큼 통제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촬영 현장은 한층 더 어려운 여건 속에 진행된다. 뿐만 아니라 세 개의 영상을 조화롭게 융합하는 과제도 존재한다. 때문에 스크린 X 기술을 사용한 영화에서는 감독의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기도 한다. 3면의 스크린을 통해 파노라마처럼 영상을 보여주는 스크린 X 기술은 미학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진일보된 영화 기술이란 평가와 함께 영화 산업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영화 제작 기술의 개발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특히 CG 기술 같은 경우가 스크린X와 접목됐을 때 새롭게 창조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창의성의 진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기존의 메인 스크린에서 보여주었던 그 영화 연출에서 벗어나서 그 스크린에 어쨌든 그 확장이 되면서 여기서 새롭게 스토리텔링이 만들어지고 그런 창의성이 굉장히 진화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스크린X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곳. 영화 기술 개발을 전담하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비주얼 미디어 랩이다. 이곳에서 노준영 교수의 총괄 아래 개발된 미래형 상영관 기술 스크린X. 그 핵심 기술은 무엇일까? 노준영 교수에게 들어보자. 예, 멀티 프로젝션 기술은 여러 대의 프로젝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영상을 투사하는 기술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러 대의 프로젝터가 활용이 되지만 마치 한 대의 프로젝터가 영상을 투사하는 것 같은 그런 이제 효과를 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컨텐츠 재구성 기술은 옆면에다가 영상을 투사를 할 때 어느 정도 관객들이 그 일정한 이런 시각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영상을 표준화해주고 거기 그리고 또 극장에 맞게 영상을 재구성해주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멀티 프로젝션 기술과 콘텐츠 재구성 기술이 실제 극장에서 구현됐을 때를 시뮬레이션해보는 과정이다. 스크린엑스 기술용 시뮬레이터를 통해 상영관 안에 좌석을 지정. 관객이 실제 스크린엑스 기술이 적용된 콘텐츠를 접할 때 어떤 느낌인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카이스트 안에 있는 미래극장 실험실에서도 스크린엑스 기술과 관련한 연구와 함께 다양한 기술 테스트가 이루어진다. 정면과 좌우, 3면이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스크린으로 이루어진 미래극장 실험실. 스크린엑스 기술로 제작된 영상 콘텐츠가 상영된다. 학생들과 함께 테스트 영상을 관람 중인 노준영 교수. 1년여에 걸친 스크린엑스 기술 개발 과정 중 그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기술의 지속성인데, 이는 특화된 장소, 특화된 콘텐츠에서만 구현할 수 있는 기존의 다면 영상 기술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다. 이런 기술을 적용함에 있어서 극장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고유한 느낌을 해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옆면에 영상을 투사를 한다 하더라도 저가의 프로젝터를 활용을 해야 되고요. 또한 이미지 품질을 높인다고 해서 뭐 스크린을 더 옆면에다가 부착을 시킨다든지, 또는 기존에 존재하는 뭐 극장 벽면에 있는 스피커라든지 또는 뭐 비상구 이런 부분들을 다 없앨 수가 없지요. 그걸 그대로 놓고 있는 상황에서 영상을 투사함에도 불구하고 정면에 있는 그 영상의 그 품질과 아주 일관되게 그 품질을 유지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중시하면서 다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디귿자 구조의 영화관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서 영상의 품질은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 노준영 교수가 개발한 스크린 X 기술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3D 입체 영화 관람 시 필요했던 안경 착용이나 그로 인한 불편함을 덜어준다는 점도 스크린 X 기술에 있어 주목할 점인데, 세계 최초로 개발된 멀티 프로젝션 기술 스크린 X, 그 발전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이제 여러 가지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들이 많이 있는데요. 영화의 틀을 범주를 벗어나서 본다고 한다면 이런 몰입화된 공간이 개인화되고, 그다음에 또 이 영상과 사람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첨단 기술과 접목한 또 하나의 영화 상영 시스템이 있다. 전 세계 22개 나라에 상영 시스템을 수출해 천만 불 수출을 일궈냈을 뿐만 아니라 영화와 IT 기술의 융합으로 창조경제 대표 사례로 선정되는 등 최근 주목받고 있는 4DX 기술이다. 4DX는 오감 체험형 영화관입니다. 이제까지 2D, 3D 또는 IMAX처럼 보고 듣는 영화에서 한 단계 진화해서 이제는 온몸으로 느끼면서 마치 내가 영화 속의 주인공인 것처럼 실감나게 영화를 관람하실 수 있게 되었고요. 가장 중요한 기술은 환경 효과 기술입니다. 전후, 좌우, 상하로 움직이는 모션 체어로 대표되는 환경 효과 기술은 4DX 기술의 핵심. 3D 입체 영상을 시각을 넘어 오감으로 즐길 수 있는 4DX 상영 시스템. 영화의 장면에 따라 움직이는 모션 체어와 함께 다양한 효과들을 각종 장비와 기술을 통해 구현하고, 이러한 장비들을 IT 기술로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의자에 내장되어 있는 환경효과가 8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외장형 환경효과가 7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비, 향기, 어떤 바람 또는 어떤 공기
방울도 굉장히 세게 나올 때도 있고 좀 약하게 나올 때도 있고요. 뭐 바람 부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표현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 어떤 포매팅 기술로 그때그때 어떤 경험에 입각해가지고 표현을 해내는 것이죠. 모션 체어가 제공하는 환경 효과는 주로 움직임과 관련된 것이다. 모션 체어는 영화 상영 중 상하, 좌우, 앞뒤로 움직이거나 등과 엉덩이 부분의 진동 분자는 미세한 떨림까지 전달해준다. 한편 관객의 얼굴을 향해 바람이 불거나 영화의 장면에 따라 물이 분사되기도 한다. 상영관 전체에 퍼지는 향기 효과, 벽면에서 나오는 비눗방울 효과, 스크린 중앙에서 분사되는 안개 효과, 상영관 전체에 부는 바람 효과와 그 외에도 비와 번개 효과까지 다양한 물리 효과가 더해져 관객의 오감을 깨워준다. 이처럼 20여 가지에 이르는 환경 효과 기술과 이를 영화의 각 장면 단위로 적용시켜주는 포맷 기술이 관객들로 하여금 보다 실감나는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4DX 기술. 관객들은 어떻게 느꼈을까? 뭐 움직이면서 뭐 비도 내리고 바람도 내리고 스모키 이것도 내리고 재밌었어요. 네. 특히 뭐 의자가 이렇게 헬리콥터를 타면 움직인다거나 그다음에 뭐 비가 내리면 갑자기 천장에서 물이 조금씩 떨어지거나 철근이 꽂히는 장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뒤에서 그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직접 체험하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그 이전에는 그냥 보기만 했다면 지금은 직접 체험하는 느낌이라서 네, 더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첨단 기술과의 접목으로 영화 상영관에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온 4DX 기술은 영화 산업 분야의 창조 경제를 이끄는 동력이 되고 있기도 하다. 새로운 이용자 경험들을 창출해냈다. 여기에서 가장 큰 어떤 차별성이 있는 거고요. 극장 입장에서나 배급사, 제작사 입장에서도 이제까지는 없던 새로운 수익들이 생겨난다는 측면에서 수익적인 어떤 측면이 또 하나의 어떤 창조 경제의 또 본보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새로운 영화 체험은 물론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최첨단 영화 상영관 시스템. 우리나라 영화 산업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의약품. 하지만 국내 제약 분야는 복잡한 유통구조와 수작업 공정으로 불법 복제 의약품이나 부정 유통 사고가 잦았다.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의약품 생산 유통 과정의 투명화. 이를 실현시켜줄 기술이 국내 한 제약회사에 의해 개발됐다. 국내의 대표적인 제약회사 중 한 곳인 이곳은 제약과 ICT 융합 사업을 활발히 진행해오고 있다. 지난 2010년부터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의약품의 생산, 물류, 유통 단계에 자동인식 기술의 하나인 RFID 기술을 도입, 의약품 추적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 그 의약품 추적관리 기술이라는 것은 그 ICT 기술 중에 대표적인 RFID 기술을 이용하여 그 자동적으로 의약품의 유통 이력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이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감지하거나 사후에 문제를 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RFID 일련 번호를 기반으로 의약품의 전 유통 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것이 의약품 추적 관리 시스템의 핵심. 이를 구현할 수 있게 해주는 장비 중 하나가 RFID 기록기다. 이력 추적을 위해서는 각각의 개개 약품마다 개별적인 정보를 이 여기 있는 칩 안에 써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뒤에 보시는 장비는 그 각각에 있는 칩에다가 모든 그 유니크한 개별적인 태그 정보를 쓴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을 확인하는 장비고요.
지금은 생산 단계에서 이미 RFID가 부착되어져 나온 의약품을 주문자에게 발송하기 전 다시 한번 약품 정보를 점검하고 있다. 주문자가 주문한 약품의 종류와 수량 등이 정확한지를 점검하게 되는데 RFID 기록기를 통하면 기존의 수작업에 비해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보다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약품을 RFID 기록기에 넣고 작동시키자 숫자와 알파벳 조합으로 나타나는 약품 정보. 여기에 어떤 정보들이 담겨 있는 것일까? RFID 태그에 저장되는 정보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그 제품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제품 코드와 그리고 동종의 제품을 개별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일련번호 영역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일련번호 영역은 다시 추가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그 유통기한이나 제조번호를 담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의약품에 부착되는 RFID 칩은 병 포장용과 상자 포장용으로 나누어진다. RFID 칩은 의약품의 포장 전 단계에서 삽입되는데 상자 포장 제품의 경우 상자 안쪽에 RFID 칩을 부착한다. RFID 칩을 부착한 뒤 포장 완료된 의약품은 자동화 창고를 거쳐 생산 출고된다. 국내 제약업계 최초로 RFID 시스템을 구축한 동시에 생산하는 전 의약품에 RFID를 부착하는 세계 최초의 제약회사로도 알려지면서 국내 제약 IT 분야의 선두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 이곳. 그렇다면 RFID를 기반으로 한 의약품 추적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먼저 리콜과 반품이 줄어들었는데 생산 현장뿐만 아니라 도매상이나 약국에 분포되어 있는 재고를 파악해 생산량에 반영함으로써 얻어진 효과다. 또 하나, 의약품의 유통, 이력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의약품의 유통 환경이 투명해졌다. 결과적으로 의약품 추적관리 시스템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한편 영업의 효율화 측면도 빼놓을 수 없는 변화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한 약국을 직접 찾았다. 분주한 가운데 약국 한쪽에서는 뭔가 중요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지금 저희 회사 제품 재고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기존에는 이제 육안으로만 확인을 해서 좀 파악이 어려웠던 내용들을 이 기기 리더기로 활동을 함으로써 이제 좀 더 시간을 단축해서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재고 관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RFID 칩이 부착된 의약품에 RFID 리더기를 갖다 대면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약품 하나하나에 리더기를 갖다 대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1m 안에서는 충분히 각각의 의약품 정보를 읽어낼 수 있다. 진열장을 빈틈없이 채우고 있는 수많은 종류의 의약품들. 기존의 방법으로 관리하기란 어려움이 많았다는데. 실제 약국을 방문하며 재고 관리를 해온 담당자에게 의약품 추적 관리 시스템 도입 후 달라진 점에 대해 물어봤다. RFID 리더기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약품의 재고 관리, 유통기한 관리를 할 수 있어서 그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단축된 시간 내에 저는 이제 제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저희 자사 약품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다른 추가적인 더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그 점이 가장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제품 단위로 일련 번호를 도입해 생산, 입출고, 재고, 발송 등의 정보를 한눈에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의약품 추적관리 시스템. 이러한 시스템 도입으로 의약품을 판매하고 조제하는 약사의 입장에서도 약품 관리가 훨씬 수월해졌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 안전하게 약을 공급받을 수가 있고요. 또 불용화 쓰지 않는 약들이 많이 있을 경우에 그 사실 얼마만큼 어디서 있는지 잘 몰랐었는데 그 기계 하나로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참 제약회사나 약국이나 또 환자 입장에서 다 아주 편리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ICT와 의약품 분야의 접목을 통해
의약품 관리 체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의약품 추적 관리 시스템. 의약품의 비정상적인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내 의약품의 안전관리 수준도 향상시키고 있다.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안전과 그다음 의약품이 유통, 물류, 생산되는 과정에 대해서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재화입니다. 이러한 의약품과 그다음 ICT 기술인 RFID를 통해서 해당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유통, 물류 단계까지에 대한 가시성, 제품이 어디로 올라가고 누가 유통하며 어느 소비자가 실제 복용하는지에 대한 것까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구축했고요. 기존의 영화 상영관에 아이디어와 첨단 기술을 더해 개발한 미래형 영화 상영 시스템과 전통적인 유통시장과 ICT 융합으로 국내 의약품의 유통 환경을 바꾸고 있는 의약품 추적관리 시스템. 기존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움직임이 바로 창조경제가 아닐까.